Vậy là chúng tôi quyết định đi du lịch 2 ngày 1 đêm. Cả team TF. 다들 준비됐죠? 네. 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좋은 곳에 가서 잘 먹고 잘 쉬고 옵시다. 물론 운전은 제가 할 거고요. 제 옆자리엔 아무래도 길을 안내해줘야 되니까 유엔 씨가 옆에 앉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저 꼭 그럴 필요 있을까요? 요즘 내비게이션이 너무 잘 나와서요. 아, 수정 씨가 앞에 앉혀도 될 것 같은데. 아, 수정 씨 멀미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아, 맞아요. 제가 멀미가 좀 심해서. 뭐 그럼 어쩔 수 없죠. 수정 씨, 갈까요? 네. 아싸, 유엔드림님이랑 나랑 뒷자리. 남녀 này không biết có đúng không? 와, 좋다. 여기 강도 보여요. 진짜 예쁘다. 여기서 식사도 가능해요. 그럼 일단 짐부터 불러야죠. 수정 씨는 저쪽 방을 쓰시면 되고요. 유엔 씨는 저쪽 방. 그리고 지민 씨는 저랑 한 방을 쓰면 됩니다. 일단 짐부터 풀고 다시 만날까요? 네. 네. 잊지 않으셨죠, 유엔 대리님? 저 오늘 꼭 도와주셔야 돼요. 아, 네. 물론이죠. 진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아이고, 뭘 또 도와드렸어요. Cái người mà nhờ mình giúp thì lại xỉn rồi. 야, 정시와. 야, 너는 왜 취하지도 않냐? 오늘 수정 씨가 되게 피곤해 보이시더라고요. 네, 수정 씨 많이 취한 것 같네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수정 씨 괜찮아요? 걸을 수 있겠어요? 아니거든? 네. 나 안 취했거든. 네, 안 취하셨죠. 조심하세요. 우리 정식 가서 한 잔. 우리 정식 가서 한 잔 더? 자연님이다. 예쁘네요. 네? 아, 밤하늘이요. 아, 밤하늘 진짜 예쁘다. 혹시 팀장님은 누굴 좋아해 본 적 있어요? 아, 글쎄요. 사실 팀장님이 누구 때문에 마음 졸이는 거 상상이 안 가요. 왠지 팀장님은 좋아하는 감정도 조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게 가능한 사람이 있나? 아, 죄송해요. 제가 요즘 그냥 제 마음이 제 마음 같지 않아서요. 그냥 어려워서요. 혹시 지민 씨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네,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웃는 모습이 예쁜 여자요. 웃는 얼굴이 예쁜 여자. 혹시 그 사람도 지민 씨한테 마음이 있습니까? 그걸 잘 모르겠어서 그동안은 지켜만 봤는데 이젠 안 그러려고요.
확실하지도 않은 거에 마음을 거는 건 어리석은 일 아닌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해보고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 눈에도 예뻐 보이면, 그래서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 고백하려고요. 저 오늘 팀장님한테 고백하려고요. 근데 용기가 안 나서 글로 적어봤어요. 대리님이 대신 전해주면 안 돼요? đưa memo này cho anh ấy. Liệu có nên không? 유엔 씨. 아, 네, 팀장님. 자고 뭐예요? 저 그게 그러는 팀장님은요? 이상하게 잠이 안 와서. 저도요. 저기 먼저 말씀. 팀장님 먼저 말씀하세요. 아니요, 유엔 씨 먼저 말씀하세요. 아, 팀장님부터 먼저. 아니요, 유엔 씨가 먼저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저 팀장님 수정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 씨요? 수정 씨가 이거 전달해 달래요. chìm vào giấc ngủ. Tim장님, 제 쪽지 받으셨어요? 유엔 대리님. 지민 씨.
할 말이 있어요.